충청남도는 봄철 가뭄에 대비해 2017 봄철 용수 공급 대책실을 가동하고 용수 확보 사업을 추진합니다. 충청남도 898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7.0%로 전년 대비 1.9%포인트, 평년보다는 21.1%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측정됐습니다.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은 데는 지난해 강우량이 1031.4mm로 평년에 80.2%에 그쳤던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. 지난해부터 25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정 개발과 양수, 송수 시설의 설치 및 준설 등 337개에 이르는 용수 확보 대책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. 특히 저수량이 낮은 서산 산수저수지와 고풍저수지에 양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7억여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한 상태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봄철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현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서산, 예산, 홍성 지역 등에는 국지적인 가뭄 피해가 예측됩니다. 그러므로 계획된 용수 확보 대책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서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가뭄이 지속된다면 부득이 제한급수나 단수 등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물 절약 실천에 도민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